색을 칠해진 표면의 형태를 제시하지 않고 그 성질을 분석한다는 것은 확실하지 못합니다. 둥근 형이나 또는 모난 형이나 같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부드럽고 보기 좋은 컬러의 조화는 딱딱한 줄무늬 디자인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은 옐로우의 성격, 즉 바깥쪽 모든 방향으로 방사하는 익센트릭, 즉 편심적인 무브먼트에 가장 적합한 도형입니다. 콘센트릭, 즉 동심적인 무브먼트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블루에 가장 적합한 도형은 원입니다. 레드 또한 운동을 하지만 그것은 편심적인 것도 동심적인 것도 아닙니다. 레드는 방사작용을 제외하고는 그 자체를 위한 운동이며 그 운동은 사각형의 도형 안에서 가장 협조적입니다. 오렌지는 사다리꼴 도형에 가장 알맞은 도형입니다. 옐로우와 블루의 중간색인 그린은 둥근 삼각형에 잘 어울립니다. 타원형은 바이올렛이 가장 이상적인 도형입니다. 그 색에 순응하지 않는 도형의 사용은 그것이 계획적이건 계획적이 아니건 간에 더 강조되거나 더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삼각형을 이용한 역동적 캐릭터의 모티브에 블루를 채택한다면 그 캐릭터는 감소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덜 좋아하는 색들이 있는 반면에 선호하는 특정한 색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들을 폭넓게 조사해 보면 선호도에 따른 다음과 같은 컬러의 순위가 나타납니다. 블루, 레드, 바이올렛, 오렌지, 옐로우, 블랙과 같은 순위인 반면 화이트는 덜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선호도의 순위에 따른 결과, 오브제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색들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퓨어 컬러가 인터미디어리 컬러, 즉 중간 톤의 색채들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퓨어 옐로우는 오렌지 옐로우보다도 그리니시 옐로우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또한 미디엄 그린은 블루위시 그린이나 옐로위시 그린보다도 더 높게 선호됩니다. 사물과 그 표면에 따라서 색에 대한 선호도는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연령, 문화, 기후, 계절, 수입, 주거지 등이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들을 통해서 컬러에 관한 개인의 기호를 조사한다면, 우리는 잘 정의된 사이클을 발견하게 되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레드의 흥미를 느끼지만 어른이 되면 블루를 선호하게 됩니다. 젊은 층에서는 가볍고 밝은 색들이 인기가 많고 어른들은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명도가 낮은 색상들은 노년층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에게 모두 공통으로 선호되는 기본적인 색상의 정확한 규명은 아직도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린은 아랍인들에게 신성한 색이며 예언자들의 색이고 종교적인 상징색입니다. 그런 국가들에서 그린으로 포장된 상품을 운반하는 것은 곧 신성한 권력에 저항하는 모독 행위가 됩니다. 또한 옐로우는 극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색입니다. 풍족하고 강하며 광택이 나는 그런 색들은 햇빛이 풍부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갈망하는 색입니다. 햇빛이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부드럽고 채도가 낮은 색채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집니다. 솜브르 컬러, 즉 칙칙한 색들은 겨울에 기호도가 높고 가벼운 색들은 여름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높은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층들은 가벼운 색상과 파스텔 색조의 컬러링 콤비네이션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또한 매우 특색 있는 기호들과 부드럽고 섬세한 색조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저소득 계층들은 강하고 밝은 색조를 좋아합니다. 레드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반면, 블루는 지성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